돌아버려. 엄마, 진짜 왜 그래, 어님한테? 입 닫아. 내가 엄마가 여원님을 싫어하는 거 알아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. 아니야, 그동안 말 안 한 건 계속 안 하는 게 맞아. 하지 마. 입 닫아. 아, 좀 해야겠어요. 대체 영원 이모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나 유학할 때도 해마다 와주고 용돈 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바쁜 엄마보다 더 엄마답게 살갑게 정스럽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. 나 팔 다쳐서 병원 갔을 때도 덥다. 나도 엄마는 안 왔지? 영원 이모는 왔어. 아마 지금도 우리 할머니한테 무척 잘할걸? 모르긴 몰라도 할머니 저렇게 건강하신 거 다 영원 이모가 사다 바친 영양제 덕분일 거야. 엄마, 이유나 좀 듣자. 왜 그래? 전엔 둘이 죽고 못 살았다며. 근데 왜 30년 가까이 찬바람이 부는 건데? 이모도 나한테만 연락을 하고. 왜 그러는 건데? 이유 좀 듣자. 어? 술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주고 그냥 가자, 응? 내가 엄마가 영원이모 싫어하는 거 알겠으니까 그냥 가자고요, 예? 완이 말대로 하자, 난이야. 말 들어, 그냥 가. 남자 아니야? 아니 근처에 볼 일이 때문에 나가더니. 영원이모 보이프렌드? 이런 거 정말 싫어. 아, 더럽게 뭐하는 짓이야. 주둥이 맞췄지? 진하게. 엄마! 아, 왜 이래. 나 말리지 마, 언니들. 영원이 기집애 오늘 나한테 죽었어. 나 닭 떨어지잖아. 하나, 참으라. 엄마, 핸드폰 이리 내. 아이, 왜 이래. 어, 택시! 제일 좀 봐. 엄마! 아니야, 좀 어디가니 해라! 엄마. 왜 나 왕따 안 해? 왜 나 왕따 해? 왜 내가 니들 차 두고 왜 혼자 청승맞게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? 남편 없다 무시해! 아, 너는 늘 장숙이랑 호식이 차 타고 왔잖아. 장숙이 품 맞은 거 몰라? 그리고 호식이 죽은 지가 언젠데? 에, 내가 아는 놈들은 싹 다 죽고. 네가 아는 놈이 왜 싹 다 죽냐? 여기는 난 총장이냐? 아이고 지겨워. 아이고. 너 나 깔보지? 아이, 내가 죽으려고 언니를 깔봐. 아이고, 나 맨날 언니한테 기잖아. 이거 알면서 그래. 지난달에도 미국에서 전화했잖아. 나 곧 죽는다. 나 죽으면 울지 말고 잘해. 아이고, 걱정 마셔, 언니. 우리 중에 언니가 제일 오래 살 테니. 오빠, 데리고 가. 아, 순영 엄마가 와야 가지. 아이고, 순영 엄마 그렇게 좋아? 근데 그렇게 개 잡듯 잡아.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고 변태지? 이건 시집도 못 간 게 나불거리고. 내가 결혼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. 오빠 같은 남자 만날까. 오빠 인생 그리 살지 말어. 그러다 다음 생에 우리 같은 애들 만나 산다. 내가 피지. 아이고, 야. 천하의 석균 오빠도 무릎이 닳는다. 성질도 같이 다르면 금상첨화인데. 여전히 귀여워. 엄마, 전화. 아우, 멋져. 엄마 여기는 꽃 터뜨려야지.
한다고 가. 영원히 오고. 아, 엄마 좀만 기다려 갈게. 야, 나는 아직도 너한테 남은 의리가 있더라. 쉽게 말해. 넌 내 남편이랑 네 친구 숙희년이랑 바람 필 때 나 따돌리고 뒤에서 구경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어서. 봐라, 내 의리. 뭐야. 그러게, 이번엔 좋은 놈 좀 만나지. 유부남에, 연하남에, 이제 바람 피는 놈까지. 그만해, 그만해. 이모, 미안. 나갈까, 정아야? 기운 없어, 쉬었다가. 이모, 전화는 나중이야. 일하러 간다며. 모텔은 왜 가, 어, 그지? 아, 어, 친구. 축하한다. 와이프랑 화해했네? 어떻게 알긴. 평생 의리 있는 내 친구 제보로 알았지. 아, 긴 말 말고 와이프랑 서울 올라가. 너 따라 집안까지 와서 비는데. 아, 그래 그래. 뜨거운 밤. 굿잠. 말길 못 알아들었구나. 애인 아니고 보이프렌드. 친구. 엄마 가자. 모시다 드릴게. 예, 술 한잔 하고 풀고 가. 뭘 푸냐? 코프냐? 네가 냐나 사람이야? 내가 물었지? 숙희년이랑 내 남편이랑 아무래도 이상하다고. 근데 네가 뭘 했어?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랬지? 다 알면서. 네가 냐나 그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가 내 집 안에 내 안방에선 그 두 년놈들이 뒹구는 꼴을 내 눈깔로 안 봤을 거 아니야?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날 그렇게 따돌려? 어? 엄마 가자. 야, 가긴 어딜 가. 아, 붙어. 오늘 이 집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든 손잡고 화해를 해서 나가든 양당간의 결판을 내. 아주 아, 더럽게 몇십 년을 이 지랄로. 야, 숙희잖아. 자, 이게 너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숙희년이랑 아직도 노냐? 나한테는 걔랑 끝났다며. 너 거짓말이 특기야? 아이고, 이거.